비치다 비치. 근데 또 제가 또 알기로는 또 민경 선배님께서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좋아요, 진짜 좋아요. 오, 그러면 뭐 어떤 카메라를 자주 뭐 구입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? 아 왜 그래요? 좋아요. 뭐 필름 카메라 사는 거 좋아하냐고요? 네. 아니 어떤 카메라 구입하거나 네. 뭐 이런 거. 아 이런 카메라 거는. 얘기해도 돼요? 근데 네, 네, 네. 다 여기 아, 그런데 다 네. 돼요. 아 저는 그 필름 카메라 좋아하고. 근데 뭐죠? 아, 그 뭐 코닥 이런데 콘탁스, 콘탁스를 좋아하고 콘탁스 네. 불안해하지 마요. 콘탁스의 그 네. 옛날 기종인데 네. 그거 중에 이제 T3라는 기종이 저도 T3 있어요. 그게 맞아요.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? 네, 저도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요. 네. 오, 좋은 거 사셨네. 그거 그게 주종이에요. 그걸로 많이들 찍으세요? 맞아요. 몇 개 정도 그러면 필름 카메라를 그거는 그거 하나 있거든요. 그거 하나 그거 뭐 많아야 하나요? 아니 많아요. 카메라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나 너무 찐따같지. 오 찐따같죠? 아니요. 아 눈물 나. 많아야 하는 거 그죠?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많아야 잘 찍나요? 그런 거 아니네. 아니죠. 아닙니다. 그런 거 많아야 잘 찍는 거 아닙니다. 얼굴 지쳤어요. 여기 온도를 설정. 저 눈물 보이세요? 감독님. 저 지금 눈물. 저 여기서 철저하게 무시당해가지고. 저 눈물 나요. 휴지 좀 주세요. 아니. 이 방송에 휴지 나가지고.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쵸. 근데 사진기를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가. 아, 그게 맞죠. 그게 그렇죠? 네. 네. 카메라 좋아하신다고. 그게 보통 맞죠. 질문이 네. 언니, 다음 질문이 맞아요. 저 진짜 죄송한데 휴지 좀 갖다 제발 휴지 좀 주세요. 아나 달란 말야 달라진 일상과.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가위바위보를 이게 하셨는지. 저희가 노래할 때 그렇게 네. 가위바위보를 한대요. 네? 저희가 그러니까 손을 많이 봤어요. 봤어요. 네,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. 당장이라도 내게 가고 싶어. 잠깐 사이에 이제 얘가 볼을 낼 때도 있고 제가 막 묵을 낼 때도 있고 하니까 네. 이거를 많이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팬분들은 다 아시겠네요. 네네네. 이거. 맞아요. 맞아요. 평소에도 하시나요? 실전에선 제가 맨날 져요. 지금 가위바위보. 뭐야? 너무 대박. 다시 해봐. 가위바위보. 아 오늘 뭐야? 아, 왜 나갔어? 아니 뭐죠? 아 지금 맨날 이겼거든요. 더워. 지금 너무 더운데 와. 나 시원하게 코 좀 풀어. 지금 계속 자 유실님께서 저 지금 들었는데 민경님 왜 울고 계신 거죠? 죄송. 너무 슬픈 일이 있어.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. 철저하게 카메라 없다고 네. 무시당해가지고. 저희 좀 자주 불러주세요. 저 너무, 너무 좋아요. 언니라고 이제 불러도 될까요? 그럼요. 언니들이랑 그럼요.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저 이렇게까지 땀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. 우리 다 덥죠? 남은 동안이지. 저 땀이 저 이렇게까지 땀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언니들 진짜 자주 나와주세요. 네. 아나 달란 말야 달라진 일상과. 자 저희가 두 분에게 아주 어렵게 일상 사진을 몇 장 받았습니다. 민경 언니의 사진이에요. 뭐야 어디야? 여기는 어디야?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? 제가 저기 뭐야? 자 그럼 휴지 자랑을 좀. 아 우리 휴지요? 네. 우리 휴지는 네. 진짜로 장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. 예를 들면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? 네네네. 강아지 키우세요? 키우세요? 네. 아. 네 마리. 아 진짜요? 와. 웰시코기 세 마리에 한 마리는 이제 믹스견. 어머 너무 귀엽겠다. 네. 뭐 휴지 자랑 휴지 자랑 휴지가 지금 네 마리 키우신다고 해서 압도당했죠. 할 말 없어.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? 네 마리 키우시는 분한테 그잖아. 제가 고작 한 마리 키우. 와 진짜 덥다. 와 나 그만하면 안 돼. 언니 나 그만하면 안 돼. 당황을 잘하는 편이에요. 확 당황을 하시네요. 강아지 키우시냐고 여쭤봐서 저도 대답을 한 건데. 아, 뭐 중요한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얼마나 사랑을 하냐. 맞아요. 네. 휴지 자랑. 그 장기가 뭐예요? 네. 휴지가 그 네. TV에 동물이 나오거나 뭐 네. 이랬을 때 강아지가 이제 우리 휴지가 그걸 보고 네. 제가 본인이 짖는 거를 싫어하고 막는 걸 아니까 강아지 그 장난감 있죠. 네. 장난감을 자기 입에 물고
이렇게 짖어. 이렇게 짖는 거예요. 진짜 똑똑하다. 진짜 소리를 안 내려고.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저 보여줬죠? 저 진짜 봤어요. 천재는 갑자기 천재. 막 짖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장난감을 망쳐져 막 짖어요. 근데 제가 그걸 가르쳐준 적도 없고 뭐 그걸 어떻게 가르칠 방법도 없잖아요. 진짜 똑똑해.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것 때문에 요즘 되게 감동받고 있어요. 그럼 민경 선배님한테 휴지란?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. 책임지고. 진짜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. 그쵸, 맞아요.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다는 거를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너무 배운 것 같고. 그냥 안아달란 말야 달라진 일상과 너마저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.